그 다음 이제 사도세자를 알아볼게요. 유아인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죠. 감탄이 나오는 연기였어요. 그쵸?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도세자로 빙의해서 막 영화 후반부에는 진짜 미치광이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름 돋더라고요. 대배우 송강호님과의 호흡도 완전 좋았고요. 영화 속에서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 총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크면서 학문을 멀리하고 또 나가 놀기를 좋아하고 학문보다는 잡서에 이렇게 관심이 더 많은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그 모습에 이제 영조는 실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되죠. 근데 솔직하게 저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자가. 그러니까 영조가 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고 싶니? 뭐 이러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조는 맨날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뭘 해도 자신을 꾸짖고 탓하는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 아버지를 이제 계속 꾸짖기만 하시니까 점차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 애정 결핍에 걸리게 됩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그런 병을 얻게 돼요.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막 강단 있는 정책으로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영조의 타박과 꾸짖음으로 점점 위축이 돼요. 그래서 영조가 막 대놓고 세자를 무시하고 막 그래버려요.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막 나를 꾸짖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겠어요. 진짜 아버지 공부만 잘하신 사람이었나봐요. 저를 존중해주시지 않았네요. 그래서 결국 세자는 변합니다. 영화 속에서 첫 장면 보시면 그 모든 걸 함축하고 있어요. 세자가 변하기 시작한 그 모습을요. 그치만 사도는 어머니를 지극히 아끼는 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는 후궁으로 영빈 이씨였잖아요. 근데 세자가 되기 위해 중전에 양자로 사도세자는 입적되긴 했지만 그 후에 이제 뭐 정성왕후가 승하하시고 새로 어린 정순왕후가 중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인 영빈 이씨는 끝까지 중전이 되지 못한 거죠. 영빈 이씨의 환갑이 코앞인데 영조는 다른 후궁에 빠져가지고 영빈 이씨의 환갑도 모른 채 해요. 근데 뭐 그 후궁이요 총애를 받지만 나중에 딸을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그 후궁은 박소담씨가 연기를 했더라고요. 사도세자는 늦었지만 몇 년 뒤 어머니를 위한 환갑 장치를 열거든요. 끝까지 중전이 되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서. 이때 장면도 엄청 슬퍼요. 막 울부짖으면서 어머니가 중전이 못 됐으니까 자신이 그날만큼은 중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를 열어주는데 너무너무 슬픕니다. 자신은 그냥 사랑받고 위로의 손길이면 됐는데 영조는 그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었나봐요. 결국 대리청정을 계기로 사도세자는 폭주해버립니다. 그의 비행을 이제 노론 측에서 고발했고 영조가 알게 돼서 자결하라고 하잖아요. 사도세자는 언제부터 나를 자식으로 생각했소? 막 이러면서 영조에게 울부짖습니다. 영조는 자결하라 명하고 막 그때 신하들이 말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차저차 잘 안 돼서 결국엔 이제 뒤주에 가두라 명하고 그때 장면으로 막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속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가슴이 찡해요. 영화 꼭 보세요, 여러분. 아내인 혜경궁 홍씨한테도 위로받지 못했던 사도세자입니다. 혜경궁 홍씨는 문근영씨가 연기했는데요. 사도세자보다 아들 정조를 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사랑에 관한 모습은 별로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늙은
모습이 나와요. 이제 정조가 크고 뭐 이제 그 혜경궁 홍씨도 늙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할머니 분장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 옹주였던 그 진지씨도 아이고 할머니 분장을 너무 리얼하게 잘 해가지고 놀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또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부산행 보셨어요? 부산행에서 그 할머니 두 분 나오시잖아요. 좀 나이 드신. 아니 그 두 분도 좀 그렇게 분장해주지 그렇게 좀비 분장을 리얼하게 해놓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웠으면 이 슬픈 영화에서 그 부산행 할머니가 떠올랐겠습니까? 자, 역사 속에서 사도세자는 어땠을까요? 사도세자는 조선 21대 왕인 영조의 두 번째 아들로 이름은 이선이었습니다. 첫째 효장세자가 일찍 죽어버려서 자연스럽게 왕세자가 되죠. 영화처럼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했어요. 두 살 때부터 글자를 알았대요.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뭐 죽을 고비가 있긴 했는데 잘 넘기고 10살 때 혜경궁 홍씨랑 혼인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정조가 되죠. 세자는 어렸을 때 똑똑했지만 점점 크면서 무술을 좋아하고 군사놀이를 좋아했어요. 신체도 또래 애들보다 되게 컸대요. 그러니 아버지의 미움을 사겠죠. 자꾸 학문을 중요시했던 영조와는 달리 자꾸 무예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아들이 한심했으니까요. 학문이 싫을 때가 많다는 솔직한 세자에게 그래 너는 차라리 그래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조 즉위 25년 때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결국 갈등이 폭발하게 된 사건의 계기가 되죠. 영조는 사도세자의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런 불만들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양위 파동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전혀 왕위를 물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제 영조가 자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임금을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대리청정 전에도 양위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 대리청정 후에도 또 여러 번 밝히고 이제 세자와 신하들은 그때마다 이제 만류한 거죠.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막 이렇게 영조가 왜 이런 행동을 자꾸 했냐면 경종 독살설에 그 관한 결백쇼였던 거예요. 나는 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종을 독살한 게 아니야. 막 이런 걸 자꾸 재차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왕 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막 연기한 거예요. 세자한테는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꾸짖으면서 정작 본인이 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면서, 그쵸? 한 번은 영조가 무슨 시를 읽었는데 이게 효에 관련된 시거든요? 근데 그거 읽을 테니 사도세자한테 네가 진정 효심이 있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양위를 거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그 시를 영조가 읽으니까 눈물을 막 줄줄 흘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양위를 거두게 된 거고요. 뭐 눈물을 보이면 효심을 보이는 건가요? 역시 눈물 많고 변덕스러운 왕답죠? 칭찬을 해도 꾸짖는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칭찬한 게 잊혀질 정도로 많이 꾸짖었대요. 그래서 뭐 세자는 영조의 행동 때문에 석고대제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찍고 막 피도 흘리고 많은 일이 있었죠. 대리청정 할 때도요 뭘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꾸짖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해서 알아서 하면 왜 네가 알아서 하냐? 너 지금 왕인 나를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세자에게 정무를 가르치려고 시작한 대리청정이 세자를 질책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까지 영조에게 질책이 너무 심하다면서 그 상소를 올렸다 그래요.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세자는 병을 앓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관을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증이라는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강박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옷이 살갗에 닿기라도 하면은 막 궁녀와 내관을 막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살해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설인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영조와 정조에 의해서 기록이 삭제됐다는 설도 있고요. 사도세자는 죽인 사람의 머리를 막 자랑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요. 결국 사도는 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라고 입에 담아선 안 될 말까지 하게 되죠. 어머니인 영빈 이씨가 이렇게 폭주하는 세자를 결국 막아달라고 영조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죠.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나서 결국 이제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사도세자는 8일 동안 갇혀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더운 땡볕에서 뒤주 안에 갇혀 죽게 되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 정조는 막 달려와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는데 그때 너무 정조가 어려서 힘이 없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막 원통했을까요. 근데 이때 이제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아버지랑 남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대요. 평소 멀쩡하던 세자가 막 병 들지만 다른 사람 돼버리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변해버리니까 세손인 정조를 지키고자 남편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손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인 영빈 이씨도 아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보면요, 사도세자가 자신에게 너 참 무섭다, 내가 죽어도 넌 잘 살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에휴. 사실 해경궁 홍씨는요, 정조 이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첫 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조가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때 시기에 되게 예뻐하던 옹주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를 보면 옹주가 떠올랐나 보죠. 그래서일까 첫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나온 둘째 아들이 정조가 되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너무 성숙해진 거죠. 남편을 잃게 만든 영조에게 훗날 자신과 아들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표시까지 했대요. 그래서 영조가 해경궁 홍씨에게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칭찬했다고 하죠.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조한테 잘한 거기도 하겠죠? 근데 또 왕이 되려면요, 사도세자의 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조가 그럼 왕이 못 되잖아요, 명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효장세자, 그 영조의 첫째였던 그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경궁 홍씨의 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정조는 22대 왕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영조는 사도세자를 보고 왕의 기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자인 정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희생시키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정조를 많이 예뻐했다고 하고 사도가 없어도 정조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정조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정조에 관한 영화 이야기 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역사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엮이는 것 같아서
뭔가 재밌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아, 공부 많이 했어요. 재밌게 들으셨어야 될 텐데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 사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화 사도는 역사가 곧 스포라고 볼 수 있는 영화지만 너무 극단적이게 보여줬던 느낌은 아니에요. 그치만 영조가 아버지보다는 왕을 선택했고 사도세자는 왕의 자리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필모그래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분명히 특별한 하루 보내실 거예요. 그럼 안녕. 저 이거 UINC 따라한 거예요.